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결에 대한 연습 방법인데요. 제가 예전에 그 데디 몽키도 우리 대몽도 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, 그 다음 제가 또 올린 영상 중에는 이제 짧은 거, 그죠? 정방향, 그 다음 사이드 혹은 언더스핀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렸었죠. 그래서 오늘 입문자부터 그 다음 상급자까지 이 손목 결에 대한 느낌을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을 7가지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좀 조용히 해라, 주야 좀. 자, 그럼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여러분들 처음에 테니스를 입문하시면 담당 코치님이 이런 연습도 많이 시키죠, 그죠? 이렇게 바운드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타법에 대한 그런 튕김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은 손목에 대한 결에 대한 느낌을 익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를 입문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바운드를 시키지 않고 하는 건 남자분들은 좀 쉬울 수 있는데, 여자분들은 이런 임팩트 요 타법 튕겨주는 타법이 좀 부족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2단계보다는 1단계 바운드를 한번 시키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. 바운드를 한번 시켜서 내가 이 공이 내 머리보다 조금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튕기는 거죠.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뻣뻣하거든요. 그래서 발을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 주시면서, 그죠? 이렇게 해서 바운드에 대한 감을 익히고, 요게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면서, 무릎 굽혔다가 일어나면서, 네,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손목의 움직임, 그 다음 이 공을 맞을 때 이 타법 느낌 감각들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운드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해서 내가 높게 튕기게 되면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조작이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한 40cm 정도, 50cm 정도만 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감각을 익히는 것이죠. 이것도 여러분들이 임팩트 되는 시점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요게 두 번째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면을 바꾸는 겁니다. 자, 좀 전에 두 번째 동작을 응용한 거죠. 요렇게 하다가 반대로 앞, 뒤, 앞, 뒤를 해서 내가 좀 더 이 컨트롤의 다양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 저희 같은 지도자들은 밥만 주면은 24시간도 할 수가 있겠죠. 네, 이렇게 좀 불안한데, 이게 세 번째고요. 네 번째는 바로 바운드를 시키는 겁니다. 바운드를, 자, 바운드를 시켜서 땅바닥에 치는 거죠. 면이 땅을 보도록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짧게, 처음부터 짧게 말고 좀 크게 하는 거죠. 이렇게 좀 크게, 그죠?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내가 또 반대 방향의 결을 느끼는 거죠. 좀 1, 2, 3단계는 내가 위로 튕겼다면 이번은 밑으로 튕기는 느낌의 손목 결이죠. 그리고 타법이고, 그죠? 자,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의 손목 결을 익혀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좀 짧게 하는 거죠. 한 40cm 정도 튀도록 짧게, 이런 식으로. 예, 이때 여러분들이 손목에 힘을 조금 줘서 템포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요 다섯 번째부터가 조금 이제 초급자 이상부터 이 다섯 번째 개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. 자, 요 다섯 번째까지 이해가 되시면 여섯 번째부터는 약간 이제 중급자입니다. 중급자. 예, 중급자. 자, 이 결을 옆으로 치는 겁니다. 2단계에서 이렇게 쳤던 거를 옆으로 치는 거죠. 이렇게 쳐서 내가 요 공의 회전이 계속 먹히도록, 그죠? 그래서 좀 바운드 되는 높이도 좀 항상 일정하게. 자, 요 결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시면 주입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죠? 요 결이죠. 요 결을 익히는 겁니다.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결과 요결을 반대로 쓰는 거죠. 요결과 요결을 해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이런 식으로
여러분들이 이게 좌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요 결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왜 이런 결을 써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여러분들이 레슨하러 가셔서 대기를 하신다거나 혹은 클럽에서 게임을 하지 않으시고 대기하실 때 지금 오늘 1단계부터 제가 7단계까지 알려드렸던 이런 손목 결에 대한 그 다음 이 탑법에 대한 느낌, 감각들을 익히는데 상당히 좋은 연습이죠. 네,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옆에서 이건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지금보다 높아지실 겁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